제가 지금 내려서 산림 쪽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. 이야, 이거 보세요. 뭐 이런 데 보면 아우 엄청 들어오고. 이야, 아 제가 아까 저쪽에서 이쪽 문으로 나왔으면 바로 여기인데 그걸 몰랐네요. 이거 제가 저기 뭐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뭐더라? 아 맛있게 생겼네요.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먹어보지 못하고 예. 제가 천리민 쪽에 왔습니다. 여기는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하고 좀 비슷한 시장, 서민들을 위한 시장인데요. 무굴 제국 시대 때는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시장이었다고 합니다.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앞쪽이 붉은성이잖아요. 거기 길 건너면 여기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여기 와서 쇼핑을 했겠죠.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릭샤를 한번 타보겠습니다. 릭샤를 타고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 30센트에 지금 인력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. 예, 여기는 인력거가 엄청 많네요. 릭샤죠. 근데 여러분들 영화 The City of Joy 봤습니까? 거기에 보면 이 인력거들의 주인이 따로 타 있죠. 그래서 이 양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수입이 다 본인들한테 가지 않고 또 그 앞덕 주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이 인력거가 있어야 되느냐 많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은데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많으면 좋겠죠. 영화 보면 그 주인공이 그 인력거 그 끄는 사람들을 편에 서가지고 그 앞덕 주인을 뭐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. 여러분들 손님이 없으면 좀 꽁탕치고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진건 소설에 나오는 운수 좋은 날 거기도 인력 꺾은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. 이 사람들의 처지가 여기서 메리지 쇼핑을 한다고 하네요. 우리 말했어 우리 남대문 시장에 인력거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옆에 탄 분이 얘기하는데 수능무부들이 여기 혼수 장만하러 많이 온다고 하네요. 어마어마하네. 여기 광장이네. 시장 한가운데 있는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죠. 여기서 1km쯤 더 간다고 하네요. 옆에 분. 서울에서 저기 뭐야 체중 뺄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인력 꺾고 나면 한 달만 하면 체중이 다 빠질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이렇게 페달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서 다시 가겠습니다.
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델리시에서 이 릭샤를 지금 없애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정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You want to show your face? What is your name? What is your name? Name? Asim. Asim이라고 합니다. Asim. Asim. Muhammad.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. 여기 시장에 오니까 정말 인도에 왔다는 실감이 되네요. 향신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남네요.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아침은 살도 그대로 보니까 없고 빼빼한데 그래도 잘 가네요. It is six temple. What temple? Six temple. Sikh temple. 제일 앞에 보이는 게 시크교 템플 같아요. 이 뒤에 타고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네요. 주님이 뒤에 타가지고 제 친구가 계속 돈을 달라고 그래요. 그리고 자네들 돈을 주면 어차피 그 슬럼덕 밀리언에어처럼 이 친구 따라오는 거 보세요. 계속 따라옵니다. 슬럼덕 밀리언에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돈 쟤네들 받아가는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. 그리고 조폭들이 그걸 시키는데 그래도 돈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먹을 걸 사주라고 차라리. 네. No thank you, no thank you. 만화까지 안 하는 일은 혼내도 안 합니다. 왜냐면 쟤네들은 또 돈을 못 벌어가지고 가면 그 조폭들한테 혼나잖아요. 그래서 그 영화 보면 거기서 그 얼굴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애들은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거린 행세를 하게 만들어서 그 조폭들이 그걸 다 착취하더라고요. Well done, well done. 제가 500으로 비추었습니다. 네. 본인이 다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아슴 가야 바이바이. 지금 뭐예요? 이 병 속에 물고기가 들어있네요. 와. 지금 옆에 앞에 이렇게 힘든 사원들이 있어서 지금 맞은편에 꽃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. 정말 사람 사는 모습이죠. 여기 이 사회가 생생하게 아주 인도 사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장 모습입니다. 정말 멋지네요. 외환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면 깔끔하잖아요. 깔끔하고 모든 게 조직화되어 있고 여기는 뭐 룰이 없고 조직화되어 있는 하나도 없는데도 잘 굴러갑니다. 사회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. 그런 게 있습니다. 네. 파인애플 가게네요. 파인애플 가게. 앞에